푸른빛의 날개로 떠오르는 대학 배구의 여정을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전국대학 배구리그 오늘 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경기 이곳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기훈입니다. 자, 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예선 리그, 풀리그 방식으로 A조, B조가 아닌 풀리그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이제는 이 후반기에 올라와서 남아있는 두 경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경기 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함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기가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단 두 경기씩 남아있습니다. 전체 팀 12팀 가운데 홍익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대, 인하대학교가 현재 4강을 확정한 상태이고요. 오늘 성균관대학교와 조선대, 한양대, 목포대, 경남과학대학교가 함께 6강을 위해서 남아있는 두 경기 모두 함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자, 명지대학교 이곳 캠퍼스에서 오후 4시에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역시 타 경기로는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목포대학교에서 역시 같은 시각 오후 4시에 함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10라운드에 접어들겠습니다. 명지대학교가 현재 순위 11위에 놓여 있습니다. 2승 7패, 승점 5점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기 가운데 9개 경기 가운데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5월 10일 경기에서는 3대0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거뒀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경기에서 역시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승점 2점을 챙겨가면서 현재 5점의 승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오늘 비교적 멀진 않습니다만 이곳 용인까지 원정 경기를 치르러 왔습니다. 인하대학교 현재 순위 4위에 놓여 있습니다. 7승 2패에 놓여있는 승점 20점 최천식 감독 지난 4개의 시즌을 비교했을 때 2013년도에는 준우승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우승을 거머쥐면서 함께 인하대학교가 올해도 과연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아직은 현재 순위 4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연 챔프전까지 가는 길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부터 또 함께 긴장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승점 20점입니다. 그리고 류중탁 감독도 역시 오늘 홈경기에 인하대학교 강팀을 불러들이면서 과연 오늘 경기 승점을 쌓을 수 있을지 선수들의 모든 기량들을 점검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양팀 사령탑입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현재로서는 지난해는 아쉽게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선수진의 아쉬운 부분, 4학년이 단 한 명이었고 하지만 올해는 4학년 4명의 선수가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5명의 선수가 함께 포진되면서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더욱더 밝은 미래가 예상되고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선수들과 함께도 응원하는 분위기 오늘 이곳 명지대학교 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과연 명지대학교가 오늘 인하대학교를 맞붙으면서 함께 경기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농구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모두가 함께 응원하는 마음들 이렇게 농구장과 또 배구 코트가 함께 놓여져 있는 체육관에서는 늘상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치르러 이곳까지 왔습니다. 인하대학교는 뭐 지금까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최천식 코가 순항 중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또 결승을 갈 수 있는 무대에 함께 그 발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천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해남대회에서는 2년 만에 다시 우승을 거머쥐면서 디펜딩 챔피언의 면모가 어떠한 것인지 이 선수들과 최천식 감독 그리고 또 이상래 코치 신동수 트레이너 함께 오늘 그 응집된 에너지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정팀 인하대학교 선수들 선발 명단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강승윤 센터 그리고 이호건 세터 차지환 레프트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오늘 경기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세심한 부분을 송원근 선수에게 함께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가운데 선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함께 도열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명지대학교는 득점이나 공격 성공률 또 리시브 세트 부분에서 사실 아쉬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두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오늘 홈 경기로서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지난 경기 홍익대학교와의 경기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승리를 세트 승리를 거두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의 경기에서 한 번의 패를 극복을 하고 다시 승리를 거두어졌습니다.
명지대학교는 평균 신장이 190.9cm입니다. 4학년 4명, 그리고 3학년 4명, 2학년 4명, 1학년 5명의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선수의 포진이 될지 양은규 선수 주장의 모습이 함께 보여졌습니다. 오늘 코트가 모두 정비가 되었고 오늘 경기를 관장하는 박재환 주심, 그리고 오늘 함께 경기를 이어가는 이재선 부심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명의 4선심이 함께 소개되면서 날카롭고 정확한 판정을 기대하는 숨소리가 함께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단이 모두 6명이 소개가 됐고요. 이제 선수들이 함께 코트 위를 누빌 날갯짓을 하겠습니다. 2017 전국대학 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의 자, 오늘 경기 10라운드를 맞이하겠습니다. 원정팀 인하대학교 선수들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서브 순으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8번 센터 강승윤, 1번 세터 이호건, 4번 레프트 차지환, 9번 센터 송원근, 10번 라이트 한국민, 5번 레프트 박광희, 그리고 수비 전문 선수에는 이상혁 리베로의 제1 리베로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최천식 감독과 이상래 코치가 선수들을 오늘 또 함께 지도하겠습니다. 최천식 감독의 모습. 오늘 홈팀 명지대학교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서브 순입니다. 자, 명지대학교 9번 레프트 김성민, 그리고 14번 센터 배성근, 10번 센터 박준혁, 15번 라이트 양은규, 12번 레프트 이여송, 3번 레프트 장수웅, 수비 전문 선수에는 1학년 정다운 선수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유준탁 감독의 모습, 윤태원 코치와 함께 이번 시즌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함께 이제 코트를 함께 밟고 있고요. 1세트를 출발하기 위한 움직임, 함께 심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인하대학교, 오늘 원정팀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명지대학교, 오늘 홈팀입니다. 자, 인하대학교는 4강을 현재 확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승점을 모두 쌓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강에서는 6강을 거치지 않고 간다면 그만큼 체력적인 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인하대학교 역시 오늘 경기 반드시 집중력과 또 끊임없는 노력으로 승리를 거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역시 함께 오늘 경기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모두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부심의 신호와 함께 오늘 경기 1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김성민 중앙으로 부드럽게 이호건 올려줍니다. 레프트 뜹니다. 득점 시도 높이 바운드됩니다. 첫 득점을 가져가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차지환 선수가 첫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차지환 선수는 득점이 현재 3위에 놓여 있는데요. 191득점에서 오늘 이제 192득점째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59.4%. 이번에 양은규 높이 벗어났습니다. 인하대학교가 2대0으로 앞섭니다. 인하대학교 세터 이호근, 이호건 선수의 대각선. 이번에도 양은규. 자, 이번엔 양은규 선수의 공격이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명지대학교가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배성근의 서브. 대각선 약간 높이 떴습니다. 이호건 백토스. 라이트! 차지환! 차지환 선수의 스파이크가 높이 벗어났다는 판정. 차지환 선수는 지난 시즌 공격 성공률 2위로 56.47% 신인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브 배성근 중앙을 맞습니다. 올려놓고 속공 처리, 하지만 부드럽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높이 뜨면서 김성민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 득점을 한 점도 만회했고요. 인하대학교의 송원근 선수가 높이 떴습니다. 공격 성공률 64.38%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하대 서브. 날카롭게 강스파이크 서브입니다. 이여송! 어택 커버 살려냈습니다. 중앙에서 다시 이여송의 선택! 스파이크였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서 블로커의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한국민 선수가 다소 얼굴에 충격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한국민 선수 블로킹 포인트가 현재 시즌 오늘까지 17점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어지는 서브. 백토스 속공 처리 부드럽게 명지대 찬스가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박준혁 선수의 득점. 박준혁 선수 올해 2학년인데요. 이번에 서브 위치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왼쪽에 치우친 위치 3-4. 우회전 서브 인입니다. 서브 포인트. 오늘 초반 움직임 4-4 동점. 명지대학교 역시 인하대와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준혁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6개째입니다. 이호건 이번에 왼쪽 박광희. 박광희 선수가 높이 뛰어오르면서 오늘 경기 첫 득점. 박광희 선수는 이번 시즌 리시브 1위에 있습니다. 4.09개 평균 리시브, 그리고 공격 성공률은 50.63%입니다. 송원근 서브 중앙을 파고듭니다. 네트 앞에 직접 다이렉트. 자,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득점으로 연정이 됩니다. 양팀 5-5 동점. 아쉬워하는 강승윤 선수의 모습이고요. 양은규의 서브 힘이 실려 있습니다. 높이 바운드 됐고 이번 연결 오른쪽 밀어넣습니다. 한국민 그리고 어택 커버. 자, 포 히트가 됐군요. 세 번에 넘기지 못했고 결국 명지대학교가 역전을 성공하면서 6-5가 됐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어려운 과정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6-5. 또 한 번 이어지는 양은규 서브. 양은규 중앙을 파고듭니다. 높이 떴고 이호관의 선택 오른쪽입니다. 한국민 블로킹 득점. 자, 이여송 선수가 높이 뛰면서 명지대학교 두 점차 도망갑니다. 결국 작전 타임 인하대학교. 초반에 이끌어가는 리드를 잡고 있던 인하대학교 두 점차로 명지대학교의 흐름을 잠시 내줬습니다.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7-5의 상황. 조금 전 명지대학교의 이여송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 이번 시즌 다섯 번째 기록을 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가 오늘 초반 움직임 상당히 매끄럽게 잘 흘러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두 점차 리드. 유준탁 감독 그리고 윤태현 코치 선수들에게 세심한 부분들을 모두 짚어줬습니다. 늘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를 고민하고 있는 유중탁 감독. 인자함이 더욱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양은규 세 번째 서브. 낮은 탄도. 이호건 선택. 라이트. 또 한 번 시도 한국민. 이번에 득점을 또 한 번 뽑아냅니다. 한국민 선수가 이번 시즌 최천식 감독으로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격 성공률 53.95%, 그리고 지난 해남대회에서 MVP를 거머쥐었던 한국민 선수입니다. 직선 터스 이여송. 자, 이호건 선수가 블로킹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블록 아웃입니다. 이여송의 포인트. 이여송의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우회전 이효건 시간차. 박광희가 떠봤습니다만 그대로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오늘 박광희 선수의 초반 득점 시도는 아쉽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주장으로서 선수들을 잘 이끌고 있는 박광희.
수비와 공격 모든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거주춤한 자세 이호건 올려줬고요. 백어택! 자, 일단은 좀 위치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차지환 선수 시도해봤습니다만 왼쪽 사이드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차지환 선수 역시 한국민 선수와 2학년으로서 올해도 좋은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득점 성공률, 득점은 현재 3위에 있습니다. 우회전 중앙 박광희 띄워줬습니다. 이호건 선택 중앙 백어택! 차지환 선수의 시도 이번에는 어김없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현재 전체 선수들 가운데 3위, 200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59.4%. 박광희 서브 우회전 길게 벗어났습니다. 엔드라인을 벗어났다는 판정. 박광희 선수의 서브 범실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넉점차 중앙입니다. 자, 높이 뜨면서 부드럽게 득점을 시도했고요. 차지환 선수의 포인트가 한 번 더 꽂혔습니다. 자, 석점차 작전 시간 이후에 넉점차가 됐습니다만 이제 석점차가 됐고요. 강승윤 엔드라인 가깝게 대자리 점프 서브 이어갑니다. 젠걸음 백토스 라이트. 자, 후위에서 떠봤습니다. 이여성 그대로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 포인트는 인하대학교입니다. 11대9 두 점차. 서브 강승일 길게 떴습니다. 그리고 왼쪽 배성근 밀어넣기 잘 받아냅니다. 인하대학교 이번 찬스 살려냈습니다. 몸을 날리는 플라잉 디그 왼쪽 길게 배성근. 자, 배성근 선수 가로막기 결국에는 득점을 내주게 됐습니다. 배성근 선수 2학년이고요. 197cm 영생고를 졸업했습니다. 자, 이제 한 점 차 10대11. 강승현 서브 오른쪽 왼쪽 길게. 자, 그 전에 피스를 울렸습니다. 더블 컨택. 박준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명지대학교가 좋은 찬스를 동점까지 허용하면서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에서 작전 시간을 가져갑니다. 자, 이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갔던 명지대학교, 하지만 인하대학교의 블로킹 득점에 가로막히면서 이제는 동점이 됐고요. 자, 선수들 간에 다시 한번 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을 조립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명지대학교 작전 시간. 자, 아직까지는 1세트 양팀 11대11. 이제 1세트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승윤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 60%. 4학년 강승윤 침착하게 서브 이어갑니다. 우회전 서브 중앙에서 오른쪽 이번에 왼쪽 네트 플레이. 다시 한번 찬스 명지대 배성근.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배성근. 자, 선수들 간의 아쉬워하는 표정. 다시 인하대학교가 리드를 챙겨갑니다. 한 점차 12대11. 심호흡 이후에 다시 강승윤 제자리 서브 낮게 들어갑니다. 배성근 찍어냅니다. 반대각으로 떨어뜨립니다. 배성근 선수가 몸을 비틀면서 오른쪽 깊숙한 공격으로 강 스파이크를 때렸고 득점을 어김없이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12대12. 이호건 속공 처리. 자, 안고 떨어지는 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쉬워하는 모습. 송원근 선수였고요. 김성민의 서브 왼손으로 박광희를 받습니다.
속공 처리 어택 커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역전 명지대학교 가로막기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14대 12 다시 두 점 차 인하대학교가 또 한 번 흐름을 끊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대성근 선수가 오른쪽 깊숙한 곳으로 대각선 공격을 성공했고 역전 그리고 명지대학교가 그 흐름을 타고들면서 이번엔 중앙 공격 인하대학교에서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던 장면 그리고 두 점차 미드의 입장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양 팀의 1세트 중반입니다. 선수들 간의 수비 과정이 불안했던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왼쪽 목적타 몸을 낮추면서 이상혁 리베로가 받아줍니다. 왼쪽 공격 가로막기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블록아웃. 자, 역시 인하대학교의 차지환 선수가 높이 뛰면서 오늘 공격을 레프트 위치에서 자신의 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왼쪽 대각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이상혁 리베로 받아줬고요. 세터 이호건 올려놓습니다. 이번 찬스 한 번에 넘깁니다. 이호건 백토스 길게 후위에서 높이 뜹니다. 랠리 이어집니다. 양은규 몸을 날립니다만 헛슬 플레이 득점은 명지대학교입니다. 양은규 선수가 오늘 주장답게 필요한 순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두 점 차 15대 13 명지대학교에서는 16번 김영주 선수가 순간 교체 서버로 투입됐습니다. 1학년입니다. 왼쪽 몸을 날렸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민 선수의 포인트 차지환과 한국민 선수가 기대주답게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지환 서브 한 점 차 땅 스파이크 이여송 포인트 이여송이 날아오르는 어김없이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선수 교체 명지대학교 정태성 선수가 오늘은 코트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순간 교체 서버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되는 정태성 4학년입니다. 낮게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다시 교체 명지대학교의 박준혁 선수가 다시 투입됐고요. 김성민 선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모서리에서 올립니다. 부드럽게 시간차 오른쪽에서 공격을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양은규 선수의 포인트 그리고 거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7대 15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5개를 만들고 있는 양은규 높이 뛰어넣습니다. 하지만 멀리 벗어나면서 이번 아쉽게 서브는 점수를 내주게 됐습니다. 16대 17 서브 한국민 목적타 중앙에서 높이 뛰어놓습니다. 오른쪽 후위 공격 살려냈습니다. 득점 양은규의 연속 포인트 두 점차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내주지 않고 있는 명지대학교 이호건 세터가 선수들 간의 작전을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여송, 박광희, 이호건 그리고 이번 선택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찬스 박광희 꽂아내렸습니다. 박광희 선수가 공격 성공률 50% 이상을 웃돌게 하는 모습으로 함께 더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득점 그리고 인하대학교에서는 천창범 선수가 다시 투입됐고요. 한 점 차
동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박광희 왼쪽 치우치는 위치에서 서브를 이어갑니다. 중앙 뛰어났고요. 배성근이 시도합니다만 가로막기. 천창범과 강승윤이 뛰어올랐습니다. 천창범 선수는 192cm, 그리고 강승윤 선수는 199cm. 18대 18 동점. 배성근 선수가 높이 뛰어봤습니다만 197cm, 신장은 비슷했습니다. 배성근, 아, 여기서 블로킹, 그리고 천창범 선수가 순식간에 뒤에 내려오는 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명지대가 또 한 번 리드. 명지대 장수웅 선수가 서브 위치에 서 있는 상황. 19대 18 이효건 선택, 중앙을 받습니다. 다시 높이 뛰어올랐고 배성근 차분하게 2단 연결. 후위 중앙에서 양은규 젠걸음, 이효건 세터 올려놓습니다. 중앙 다시 때 날카롭게 찍어냅니다. 차지환이 역시 중앙에서 오늘 맹활약을 해주면서 인하대학교의 위기 상황 19대 19 동점을 가져왔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왼편에 서 있고요. 강승윤 선수는 잠시 벤치로 들어갑니다. 서브 낮게 갑니다. 우회전. 오른쪽 뒤편 양은규 다이렉트. 임기응변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공격 찬스. 차지환의 연속 포인트. 차지환 선수 현재 1세트 6점 이상을 현재 혼자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가 재역전 20대 19. 명지대학교가 두 번째 작전 시간. 현재 한 점차 리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1세트. 양 팀의 객관적인 성적과는 상당히 상반되고 있는 양 팀의 오늘 1세트 분위기입니다. 파이팅을 크게 외치고 다시 코트로 복귀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자, 인하대학교가 과연 1세트를 끝낼 수 있을지, 명지대학교가 끝낼 수 있을지. 이중길 서브합니다. 낮게 빙글 돌면서 박준혁 받아줬습니다. 배성근 여타. 배성근의 재치. 배성근 선수의 포인트. 또 한 번 동점. 자, 인하대학교가 두 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했습니다. 이호건, 차지환 살려냈습니다. 약간 두 선수가 포기하던데요. 왼쪽 깊은 곳 양은규 멀리 벗어났습니다. 아쉬워하는 모습 김성민 선수고요. 포인트는 21대 20. 자, 1세트 마무리 시점 양 팀 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호건 서브 길게 날카롭게 갑니다. 양 선수가 함께 엉켰습니다. 포인트를 가져가는 명지대학교. 박준혁과 김성민. 자, 잠시 경기가 진정됐고요. 자, 판정은 다시 인하대학교로 결정됐습니다. 22대 20 중앙입니다. 속공 처리. 가로막기 송원근과 차지환이 함께 뜹니다. 23대 20 석점 차로 순식간에 스코어가 변하고 있습니다. 23대 20 이호건 이번에 왼쪽 조금 더 깊게 갑니다. 다이렉트 킬. 차지환의 오른손이 또 한 번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1세트 셋 포인트에 먼저 도달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이효건의 서브가 마지막 서브가 될지. 1세트 흐름 이어갑니다. 양은규. 자, 가로막기 득점. 한국민과 송원근이 뜨면서 함께 이번 세트를 마무리 짓는 1세트 25대 20 인하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양 팀이 1세트 상당히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으로 함께 이어졌습니다. 25대 25점 차 결국 명지대학교가 초반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만 명지대학교로서는 오늘 홈경기를 맞이하면서 강팀 인하대학교와의 경기 1세트 또 한 번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양 팀 가운데 서브범실은 다소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자, 인하대학교가 역시 뭐 선수들이 상당히 굵직굵직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오늘 1세트 그래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현재 탑3 선수가 3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차지환 선수가 현재 1세트에 많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득점 순위가 3위입니다. 공격 성공률은 59.4%. 팀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2학년 차지환 선수고요. 이효건 세터는 역시 이제 3학년인데요. 세트 부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브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광희 선수가 오늘 레프트에서 큰 활약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양은규 선수가 함께 공격을 많이 시도했고 성공률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배성근 선수 역시 레프트 위치에서 득점 시도를 많이 했고요. 이효송과 함께 공격 포인트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자, 김성민 선수와 또 박준혁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박준혁 선수는 오늘 1세트에서 서브 득점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체육관 높은 2층 위치에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고요. 이제 가을로 향하고 있는 대학 배구 리그 이제 시원한 그 바람과 함께 또 기운과 함께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들이 함께 느껴지고 있는 이곳 명지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코트 체인지를 했습니다. 사이드를 바꿨고요.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이제 2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하대학교의 이상혁 리베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순간 투입되면서 깊이 떨어지는 공들을 재치 있게 잘 막아냈던 상황. 수비까지 인하대학교 확실히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의 주장 양은규 선수 이번 시즌 서브 득점 5점을 만들어냈고 오늘 아쉽게 서브를 한번 범실했습니다만 주장답게 필요한 순간 매 순간마다 함께 득점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선수들 간의 2세트를 준비하는 움직임 밝은 미소로 함께 산뜻하게 이제 코트 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세트를 위한 날갯짓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이 이제 다시 한번 위치를 가다듬습니다. 서브는 그대로 이호건 세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세터 이번 시즌 세트 부문 전체 순위 2위 11.294의 평균 개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수비 위치 왼편을 봤습니다. 김성민 뛰어넣고 오른쪽 페인트를 시도해봤습니다. 배성근의 재치있는 포인트 2세트의 첫 득점입니다. 배성근 선수가 완급을 조절하면서 포인트를 끌어냈습니다. 서브 배성근. 자, 이렇게 되면 선수들 간의 위치가 잘못됐었군요. 위치가 잘못되면서 포인트를 내줬고 인하대학교의 서브. 강한 서브입니다. 높이 뛰어올랐고 다시 오른편으로. 자, 양은규 선수가 몸을 날렸고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2대1. 명지대학교에 이어지는 서브. 자, 인하대학교 선수들은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준혁 이상혁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거쳐 박광희 어택 커버 박광희 또 한 번 시도 네트에 걸립니다. 자, 아쉬운 범실 직접 시도해봤습니다만 해결되지 못했고요. 두 점차 명지대가 2세트 초반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3대1. 박광희 이호건 중앙에서 백어택. 차지환 선수가 2세트에도 자신의 득점력을 가동해주고 있습니다. 인하대 서브 송원근
가볍게 손을 쭉 뻗습니다. 백토스 길게 그리고 제자리 점프 가로막기 강승윤입니다. 강승윤 선수 199cm 4학년으로서 오늘 확실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천식 감독 선수들의 경기력을 하나하나 모두 짚으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세 직접 뜹니다. 이여성 또 한 번 가로막기 포인트 인하대학교입니다. 한국민 선수가 높이 떠봤고요. 195cm 블로킹 포인트 18개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길게 뒤로 대각선 때립니다. 양은규의 포인트. 양은규 선수가 오늘 자신의 위치 오른쪽 공간에서 확실한 점프력과 타점을 이용해주고 있습니다. 4대4 동점. 2세트 역시 양팀 상당히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 분위기. 서브 양은규 네트 앞에서 직접 때립니다. 자, 이호건 선수가 상당히 오늘 활약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5대4 리드는 인하대. 한국민 멈춰놓습니다. 정다운 높이 뛰어났고요. 왼쪽 깊은 곳 이여성. 자, 조금 전에는 좀 득점을 좀 만들어냈고요. 안테나가 출렁거렸습니다. 이여성의 포인트. 서브 이여성 뚝 떨어집니다. 낙엽 서브 다이렉트 밀어넣기. 득점을 만드는 명지대학교 장수웅입니다. 효율적으로 체력을 많이 소진하지 않고 직접 떠올라서 두 손으로 정확히 앞쪽 빈 공간을 찍어냈습니다. 명지대 또 한 번 리드 6대5 길게 떨어집니다. 박광희 약간 리시브 불안했는데요. 오른쪽 백어택 한국민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광희 높이 뜨는 공 정다운 리베로 언더핸드 젠걸음 3단 처리합니다. 이번 찬스는 다시 한번 인하대학교입니다. 네트 시간차 박광희 살려냈고요. 양은규 수비합니다. 연결 그리고 배성글 아쉽게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양팀 숨가쁜 랠리 공방전 끝에 배성근 선수가 마음먹고 때렸습니다만 아쉬움에 머리를 잡고 있습니다. 6대6 동점. 박광희가 다시 왼쪽 위치 서브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높이 뛰어났습니다. 김성민 그리고 배성근 이번엔 연타. 자신의 범실을 만회하는 배성근 선수의 득점. 배성근 선수 2세트에 두 득점을 현재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장송 서브 네트 앞에 멈춥니다. 그리고 뜹니다. 차주환 가로막기 배성근. 배성근 선수가 자신의 가로막기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정확히 펼쳤습니다. 연속 득점 배성근. 자, 이렇게 되면서 두 점 차 리드 또 한 번 명지대학교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작전을 한 번 더 짚어보는 시간. 1세트와 역시 마찬가지로 양팀 리드전 공방전이 두 점 차로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천식 감독 차분한 표정으로 선수들에게 차분한 어조로 경기력의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분위기로 함께 작전 시간을 종료했고요. 명지대학교 역시 호쾌한 분위기 속에서 명지대학교의 특유의 분위기 또한 작전 시간을 마무리하고 코트 위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두 점차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거리를 벌릴 수 있을지 장수웅 선수가 또 한 번 위치해 있습니다. 4학년 장수웅 서브 직선으로 길게 벗어났습니다. 아쉽게 서브 범실로 한 점을 내줍니다. 낮은 자세로 수비 위치 명지대학교 서브 강승윤 안전하게 받았습니다. 높이 토스 그리고 배성근
배성근 선수가 차분하게 뛰어오르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3득점 연속입니다. 김성민 왼손으로 부드럽게 높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차지환 살려놨습니다. 선수들 간의 움직임이 겹치고 있는 상황. 정다운 뛰어놓고요. 양은규 페인트. 차지환 오른손. 자, 이호성 살려놨습니다. 이번에 공격 찬스 양은규입니다. 양은규의 판단력 그리고 득점 석점차 리드를 만드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오늘 리드 가운데는 최다 점수차. 자, 양은규 선수가 오늘 주장다운 면모를 100% 활약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지환 역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고 있는 레프트 그 위치였고요. 자, 인하대학교가 두 점차 리드를 내주고 있는 상황. 선수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터 이호건이 준비하고 있는 서브. 김성민 뛰어놓습니다. 왼쪽 양은규. 또 한 번 양은규의 포인트. 양은규가 2세트 사나이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석점차 리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양은규의 득점. 명지대학교의 분위기가 다소 밝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에서는 이제 배성근 선수 대신에 순간 교체 서버로 김영주 선수가 또 한 번 투입됐습니다. 이번 시즌 서브 에이스 한 개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주 1학년입니다. 박광희 약간 불안했는데요. 오른쪽 치우칩니다. 자, 득점을 차지환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연속 득점을 만들면서 서브 포인트, 서브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두 점차 추격하고 있는 인하대학교. 강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차지환 선수의 서브 범실. 점수는 석 점차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준혁 오늘 서브 에이스를 1세트에 한 번 만든 바가 있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한 번씩의 범실을 번갈아 가고 있습니다. 자, 박준혁 선수가 잠시 들어갔고요. 정다운 리베로가 코트 위로 투입됐습니다. 송원근 서브, 낙엽 서브 뚝 떨어집니다. 김성민 살포시 뛰어넣고요. 이여성 가로막기. 강승윤 선수가 떠올랐습니다. 199cm 강승윤. 자, 오늘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면서 인하대학교 이제 한 점차 맹추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숨 고르고 있는 상황. 서브 송원근 이어갑니다. 속공 처리. 또 한 번 가로막기 강승윤이 떠올랐습니다. 연속 블로킹 포인트. 강승윤 선수의 손바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12-12 동점. 천식 감독이 동점 상황에서 경기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김성민 높이 백토스 라이트. 양은규 득점을 만듭니다. 자, 양은규 선수가 2세트의 활약을 현재까지 총 5득점째 해결해주고 있고요. 본인의 기량을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심호흡 이후에 양은규 신중한 서브. 강하게 몸을 실어놨습니다. 멀찌감치 아슬아슬합니다. 서브 포인트 양은규입니다. 이번 시즌 6개째,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서브 득점 만드는 양은규. 점수는 또 한 번 두 점차 명지대학교 14-12입니다. 최종을 모두 실습니다. 리시브 불안. 그리고 응급상황. 양은규 싱글헤드 토스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수비를 해봅니다만 인하대학교의 득점이 이어집니다. 강승윤 선수가 오늘 또 한 번 중앙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양 팀 다 고개와 같은 동작으로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강승윤의 포인트가 한 번 더 빛을 발하면서 한 점차 13-14 인하대학교 동점 찬스.
서브 한국민. 김성민 선택 백토스. 다시 한번 양은규 후위 공격. 가로막기에 또 한 번 가로막힙니다. 포히트가 선언됐습니다. 포히트 범실. 자, 인하대학교에서는 13번 이준규 선수가 투입됐고요. 서브는 한국민이 그대로 이어갑니다. 최종을 모두 씻습니다. 한국민 서브 김성민. 그리고 왼쪽 이어송 가로막기. 자, 오늘 강승윤 선수의 가로막기 포인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세트에만 4개째. 인하대학교가 다시 역전. 양팀 치열한 호각지세를 2세트 역시 동일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다운 리베로 김성민 멈춰놓고. 자, 하지만 여기서 네트를 넘겼습니다. 아, 터치넷을 했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점차 반대로 인하대학교가 리드를 챙겨갑니다. 명지대학교의 작전 시간, 유중탁 감독이 선수들에게 여러 사항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잠시 좀 틈을 이용해서 목을 축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16대 14 인하대학교가 리드를 다시 챙겨가는 상황. 2세트의 초반 흐름은 명지대학교가 비교적 잘 가져가면서 리드를 했습니다만 석점차 넉점차 리드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명지대학교 작전 타임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양팀 사령탑은 그렇지만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 2세트 중반. 한국민 서브 강력합니다. 정다운 리베로 몸을 날렸고요. 이어송 어택 커버를 하지 못했습니다. 블로킹 포인트. 자, 일단은 뭐 인하대학교에서는 이제 강승윤 선수가 전위에 위치하면서 확실하게 단단한 벽 쌓기를 해주고 있고요. 석점차 이번에 반대로 인하대학교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7대 14. 연타 목적타 오른쪽입니다. 김성민 왼편 이동 이어송. 이어송의 포인트. 이어송이 어김없이 자신의 진가를 또 한 번 드러냈습니다. 이어송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먼 거리 뚝 떨어지는 서브 무회전입니다. 신호가 맞지 않습니다. 차지환이 넘겼습니다. 오른쪽 후위 공격 양은규. 자, 양은규가 또 한 번 자신이 전광석화 같은 후위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까지 6득점째 양은규. 자, 명지대학교는 원포인트 서버로 정태성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이어송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 수비 진영 정태성 중앙 부드럽게 갑니다. 중앙 백어택. 자, 이번엔 가로막기 포인트를 명지대학교가 만들어냈습니다. 장수홍 선수 높이 뜨면서 가로막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하대학교가 또 한 번 흐름을 끊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점. 최천식 감독이 이준길 선수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줬는데요. 자, 인하대학교가 두 번째 작전 시간. 17대 17. 자, 20점까지 가는 길에 길목이 상당히 양팀 다 쉽지 않은 상황.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최천식 감독 비교적 짧은 메시지와 함께 선수들의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줬고요. 명지대학교 유준탁 감독 역시 선수들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동점 상황 17대 17. 정태성 선수 4학년입니다. 박광희 약간 흔들렸습니다. 박광희 연타. 싱글핸드 받아냅니다. 정다운 리베로 뒤쪽으로 3단 처리. 정태성 네트 앞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득점 찬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강승윤 선수의 강 스파이크. 2세트 7득점째 인하대학교 리드. 박광희 서브 정태성 받고요. 김성민 중앙 후위에서 양은규. 자, 오늘 후위 공격은
양원규 선수가 확실하게 담당을 해주고 있는 이 세트입니다. 장수웅이 보냅니다. 신호가 맞지 않았어요. 오른쪽 팔을 쭉 뻗어봤습니다만 타점이 불안했습니다. 자, 인하대학교의 한국민 선수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점프했었는데요. 포인트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이중계 선수 대신에 다시 이호건 세터가 투입됐습니다. 한 점차 리드 명지대. 밀어넣습니다. 재치 있는 플레이. 이호건 세터가 확실하게 득점력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61%를 넘는 이호건. 자, 인하대학교는 김성수 선수가 투입되는군요. 순간 교체 서버로 서브를 이어갑니다. 낮게 낮은 자세 몸을 날립니다. 김성민 그리고 왼편에서 배성근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 20-19. 3학년 김성수가 또 한 번 서브 이어갑니다. 턱 올렸는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서브 포인트 김성수입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서브 포인트. 이호성 선수가 아쉽게 리시브가 조금 말을 듣지 않았고요. 두 점차 우회전 서브 김성민 선택. 왼쪽 배성근입니다. 살려냅니다. 멀찌감치 귀거핀. 자, 이번에는 득점을 챙겨가면서 차지환 선수가 오랜만에 높이 솟구쳤습니다. 석점차 22-19. 인하대학교가 지금 흐름만 그대로 가져간다면 2세트 종료할 수 있는 상황. 아, 잠시 명지대학교가 흐름을 끊어놓습니다. 양 팀 다 이제 작전 시간 두 개씩을 2세트에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22-19. 자, 명지대학교 수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2세트입니다. 석점차 계속되는 김성수의 서브. 정다운 김성민 왼쪽 길게 오른손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배성근. 자, 배성근 선수가 조금 전에는 아쉽게 범실을 했습니다만 오늘 범실 이후에는 확실하게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면서 득점 눈도장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두 점차 김성민의 왼손 서브. 이상각 리베로가 나와있는 인하대학교 엉거주춤한 자세 다 내리지 못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아쉽게 점수를 내줬고요. 인하대학교 송원근 선수가 활짝 미소를 보여줍니다. 석점차 이호건. 1세트에도 역시 이 상황에서 이호건 선수가 서브를 움직였는데요. 김성민 왼편 선택. 양은규. 양은규의 포인트. 양은규 선수가 2세트에 상당히 높은 활약. 현재 9득점째 해결해주고 있는 양은규입니다. 두 점차. 배성근 서브. 오른쪽 깊게 갑니다. 차지환이 또 한 번 득점. 차지환 선수가 날카롭게 자신의 탄력을 이용했고 한 포인트를 마련했습니다. 밝은 미소로 함께 서있는 인하대학교 차지환. 2세트 세트 포인트. 석점차 차지환의 강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오늘 서브 범실 차지환 선수 2세트의 두 개째.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서브를 보내봤습니다. 명지대학교는 반대로 기회가 찾아왔고요. 박준혁. 박준혁 낮게 길게 갑니다. 오른쪽 깊게 찍어냁니다. 자, 한국민 선수가 2세트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5-22. 석점차로 다소 점수차는 좁히긴 했습니다만 명지대학교가 2세트의 가능성. 하지만 아쉽게도 2세트의 점수는 인하대학교가 먼저 25점에 돌파했습니다. 자, 양 팀 다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오늘 2세트까지의 경기. 이제 3세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명지대학교가 조금 더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세트는 25-20, 2세트는 25-22. 점차 점수차를 좁혀가고 있는 명지대학교. 자, 오늘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많은 팬들이 함께 이곳 체육관의 관중석을 채워주고 있고요. 자, 그만큼 선수들은 이런 관심 속에서 조금 더 높이 그리고 강하게 오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오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그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명지대학교로서는 오늘 마무리해가는 이번 시즌 예선 리그에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을 지울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 배구는 역시 이렇게 즐기는 거겠죠. 선수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모습, 선수들의 풋풋한 모습, 또 학생들의 풋풋한 모습, 오늘 대학 배구는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는 가을 분위기입니다. 명지대학교의 류준탁 감독과 윤태현 코치 선수들에게 이제 세트 앞에 많은 부분들을 좀 짚어주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함께 좀 심호흡을 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집중하고 또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번 시즌 두 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아쉬웠습니다만 올해는 그래도 두 개의 승리를 5월 달에 거두었는데요. 어게인 5월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다음 경기가 9월 20일 수요일 한양대학교와 함께 치르게 됩니다. 원정 경기를 치르겠는데요. 한양대는 현재 순위 8위에 놓여 있고요. 또 인하대학교는 역시 다음 경기 9월 22일 금요일 목포대학교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인하대학교로 목포대학교를 불러들이면서 현재 순위 9위인 목포대학교를 함께 경기를 치르겠는데요. 인하대학교는 역시 4강을 현재 확정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목포대학교와의 경기까지 선수들 부상 없이 체력적인 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6강 토너먼트는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총 4경기가 펼쳐집니다. 양팀 경기 이제 3세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은규 선수가 1, 2세트 상당히 순조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력을 과시해줬는데요. 3세트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명지대학교의 이번 공격은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3세트 양팀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서는 인하대학교고요. 명지대학교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3학년 김성민, 운일고로 졸업한 180cm, 서브 위치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탄도를 결정했고 왼손으로 직선 박광희 넘어지면 받아줍니다. 이호건 백토스 길게 오른쪽 후위 득점 만듭니다. 한국민의 포인트, 3세트의 득점의 포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정다운 리베로가 순식간에 받기 어려웠던 공격 찬스, 세터 이호건의 서브 왼쪽을 받습니다. 살포시 백토스 오른쪽 배성근. 배성근 역시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양팀 1-1. 왼쪽 깊은 모서리에서 서브 직선으로. 자, 다소 곡선이, 포물선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엔드라인을 벗어나면서 서브 범실. 서브 이어갑니다. 속공 처리 블로킹. 박준혁 선수가 가로막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204cm의 큰 신장 박준혁 선수의 손이 민화대학교의 득점을 거절해냈습니다. 박준혁 이호건 이번에 중앙. 자, 백어택을 이어갔습니다. 차지환 최천식 감독이 토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준 것 같은데요. 이상혁 리베로는 잠시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서브 이어갑니다. 살포시 이어송. 자, 트리플 블로커를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광희, 강승윤, 한국민이 함께 떠봤던 트리플 블로커 두 점차 리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김성민
3단 처리 이어갑니다. 선수들 엉켜있는데요. 페인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양은규 연타. 양은규의 오른손이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듭니다. 양은규 3세트 역시 첫 득점. 가벼운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서브하는 준비. 양은규 힘을 실었습니다. 자, 엔드라인을 벗어나면서 양은규 선수의 서비는 무위가 됐고요. 오늘 두 번의 서브 범실. 양은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서브 한국민 스카이 서브 강하게. 이여성 오른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여성. 자, 이여성 선수가 높이 솟구치면서 날카로운 공격 득점을 만듭니다. 차곡차곡 점수를 쌓고 있는 명지대학교 한 점차 4대5. 박광희 이호건 거쳐 다시 박광희. 수비와 공격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냈습니다. 박광희의 포인트 두 점차. 박광희가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장으로서 서브 위치에 서 있는 박광희. 이상혁 리베로가 투입되어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낙엽 서브 배성근 다시 한번 이어집니다. 또 한 번 찬스 배성근. 이번엔 페인트 연타 싱글 핸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한국민 선수가 몸을 날리면서 싱글 핸드로 받아봤습니다만 이 공이 오른쪽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배성근의 포인트 서브 왼쪽을 받습니다. 이번에 왼쪽 깊게 차지환. 이호건 세터가 잘 올려주면서 차지환 선수가 또 한 번의 포인트. 자, 지난해 신인상을 수상했던 바가 있는 차지환 오늘 한국민과 차지환 선수 상당히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블로킹 득점을 많이 했던 강승윤 선수가 서브를 이어갑니다. 낮게 네트를 살짝 스칩니다. 시간차 배성근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 그리고 왼손 받아내지 못합니다. 자, 배성근 선수가 폭격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인하대학교는 속수무책으로 점수를 내주게 됐습니다. 한 점차. 서브 김성민 왼손으로 짧게 박광희 리시브 불안. 3단 처리 이상혁 리베로 정다운 리베로가 받습니다. 김성민 백토스 라이트. 자, 양은규가 시도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가로막기 득점. 차지환과 송은근이 함께 떠봤습니다. 높은 신장을 이용해서 가로막기 포인트 두 점차. 8대6 이호건 서브 왼쪽 깊게 봅니다. 에이크. 자, 김성민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박준혁 선수의 포인트. 지그시 미소를 보여주기는 유준탁 감독 이 득점에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사인이 잘 맞았고요. 한 점차 명지대학교 동점 찬스. 서브 배성근 회전이 거의 없습니다. 이효건. 자, 이번엔 송원근이 함께 속공 처리해봤습니다. 또 한 번 찬스 살려내는 명지대학교 속구치는 볼입니다. 3단 처리 넘어왔습니다. 이상혁 이호건 백토스 그리고 득점은 명지대학교입니다. 박준혁과 이여송이 이번에는 포인트를 확실하게 만들면서 명지대학교의 이번 흐름 8대8 동점 3세트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는 양팀 선수들. 배성근 서브 선택 길게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배성근 선수의 서브 범실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인하대학교에게 리드를 내주면서 9대8. 차지환 높이 스카이 서브 강하게. 양팀 선수들 한 번씩의 서브 범실. 차지환 선수가 아쉬워하는 표정입니다.
오늘 차주환 선수의 서브 범실이 3개째가 됐습니다. 9대9 동점. 다시 한번 명지대의 찬스가 이어지겠습니다. 204cm 송림고를 졸업한 2학년 박준혁 서브. 네트를 스치면서 서브 에이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박준혁 선수의 효율적인 서브 에이스. 경기력과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면서 리드를 또 한 번 챙기는 명지대 박준혁입니다. 오늘 서브 포인트를 1세트와 3세트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깊은 공간 오른손으로 한국민 살려냅니다. 명지대 찬스. 이어송 자, 다시 여기서 어택 커버합니다만 수비가 불안합니다. 가로막기 포인트 인하대의 득점입니다. 10대10 동점. 아쉬워하는 유진탁 감독입니다. 선수들과 한 마음으로 코트 위에 서 있는 사령탑의 모습. 최천식 감독과 유진탁 감독이 한 마음으로 함께 뛰고 있습니다. 10대10 동점. 자, 물고 물리는 끈질긴 싸움 3세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송원근 서브. 이어송 점프. 가로막기 강승윤입니다. 강승윤 선수가 오늘 가로막기 포인트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세트에 4개, 3세트에 좀 한 번 더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한 점차 리드를 내주면서 이번에는 명지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가져갑니다. 자, 현재까지 스코어는 한 점차입니다만 오늘 양 팀의 모든 세트가 같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점을 돌파하면서는 순식간에 급변하는 분위기. 그 임계치가 20점 전후로 가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양 팀 다 끓는 점까지 도달하고 있는 서서히 온도가 오르면서 경쟁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아직까지는 3세트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가능성의 면모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 역시 플레이오프까지 가기 전에 체력적인 안배 또 훈련적인 면에서 오늘 3세트를 모두 종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은규 뜹니다. 가로막기 포인트. 또 한 번 강승윤 선수의 손바닥이 뜨거워집니다. 강승윤과 양은규, 이번에는 강승윤 선수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두 점차 리드 인하대학교. 서브 송원근. 네트를 칩니다. 몸을 날리면서 디그. 오른쪽으로 양은규. 양은규 선수의 스파이크가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석점차 인하대학교.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을지. 송원근 선수의 서브 또 한 번 이어갑니다. 멈춰놓고 오른쪽 양은규 가로막기. 박광희 선수가 상당히 높은 타점을 이용해서 양은규 선수의 득점 시도를 거절해냈습니다. 유종탁 감독이 선수들의 경기를 확실히 목격을 했고요. 박광희의 포인트. 자, 그대로 밖으로 떨어집니다. 아쉽게 됐고요. 이상혁 리베로가 송원구 선수 대신에 다시 코트 위로 들어옵니다. 수비 강화 인하대학교입니다. 양은규. 오늘 서브 에이스를 2세트에 한 개 만들어낸 바가 있고요. 이번 시즌 6개의 서브 에이스. 고요함 속에 양은규의 강한 서브. 이호건 멈춰놓습니다. 시간 약간 맞지 않습니다. 다시 중앙 백어택. 배성근이 만들어냅니다. 자, 배성근 선수가 순식간에 날아오르면서 득점 찬스를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자, 결국 인하대학교 이상열 리베로도 아쉬워하는 표정. 수비 전문 선수도 막아내기 쉽지 않았던 찰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두 점차 14대12. 이번엔 인하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가져갑니다. 자, 선수들에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잠시 짚어주고 있는 최천식 감독이고요. 자,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 홍익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앞에 있습니다만 오늘 만약 승리를 거둔다면 인하대학교는 3위에 놓일 수 있고요. 명지대학교도 오늘 경기를 이긴다면 승점을 오랜만에 챙겨갈 수가 있겠습니다.
양은규 서브. 강합니다. 힘이 많이 실려 있었고 서브 범실. 자, 이렇게 되면 석점 차가 됐습니다. 양은규 선수 잠시 손바닥을 한번 지압을 했습니다. 한국민 체중을 실수입니다. 오른쪽으로 뒤틀면서 서브. 하지만 사이드라인을 벗어나는 한국민의 서브였습니다. 아쉽게 서브 범실. 공은 명지대학교로 넘어갔습니다. 13-15. 이효성 서브 무회전입니다. 이효건 젠걸음 그리고 멈추면서 박광희 뛰어올랐습니다.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 박광희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짓습니다. 오늘 다소 마음대로 풀리지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박광희 선수인데요. 한 점차 이효성 서브. 이상혁 이효건 거쳐 이번에 또 한 번 박광희 가로막기 포인트. 자, 높이 뛰어오르면서 명지대학교의 김성민 선수가 가로막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5-15 다시 동점. 명지대학교 작전시간 인하대학교 작전시간 그리고 양팀 15-15. 중앙 백어태 차지환 멀리 벗어납니다. 차지환 선수가 겨냥해봤습니다만 공의 마침표는 코트 외곽이었습니다. 아쉬워하는 차지환. 명지대 리드입니다. 16-15 이효성 선수의 서브. 중앙 이상혁이 맞습니다. 이호건 백토스 오른쪽으로. 포인트는 배성근이 만듭니다. 가로막기 득점으로 또 한 번 배성근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전 시간을 가져가는 인하대학교 3세트의 두 번째 작전 시간을 가져갑니다. 자, 두 점차 리드. 최천식 감독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명지대와 인하대학교 오늘 상당히 숨가쁘게 펼치고 있는 공방전 세트의 재미가 더욱더 눈을 부시게 만듭니다. 두 점차. 자, 인하대학교의 차지환 선수가 조금 전에 떠봤습니다만 아쉽게 점수를 내주게 됐고요. 이 부분들을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인하대학교의 공격력이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두 점차. 석점차가 될 수 있을지. 이여송 세 번째 서브. 박광희 차분하게 이호건의 선택. 중앙 백어택 차지환. 다시 포인트는 장수홍이 만듭니다. 명지대학교의 가로막기 포인트가 두 번 연속입니다. 장수홍 선수가 이번 시즌 가로막기 득점을 11번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석점차 리드. 자, 인하대학교에서는 김동선 선수가 천창원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높이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천창범 오른손으로 살려냅니다. 배성근 블록 아웃입니다. 강승윤과 이효건이 떠봤습니다만 배성근의 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상당히 많은 점수차, 가장 많은 점수차, 넉점차 19-15 명지대학교가 리드를 챙겨갑니다. 배성근이 3세트에 5득점. 부드럽게 서브 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천창범이 뜹니다. 정다운 리베로 높이 솟구치는 볼. 배성근 멀리 봅니다. 중앙 백어택. 이번에는 강승윤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강승윤 선수의 가로막기 포인트 오늘 6번의 가로막기 득점을 만들고 있는 강승윤입니다. 석점차. 천창범 서브. 낙엽 서브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배성근 이상현 리베로 다시 한번 왼편에서 살려냅니다. 중앙으로 이여송. 양팀 랠리 숨가쁘게 오른쪽 후위 공격 어택 커버. 다시 중앙 백어택. 자, 백토스 그리고 차지환 살려냅니다. 자, 아쉽게 배성근 선수가 언더핸드로 공을 멈춰놨습니다만 그래도 힘이 더 실려 있었던 공이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도 역시 상당히 활발했던 공격의 박수로서 선수들 모두 다 응원을 함께 해주고 있고요. 자, 작전 시간을 다시 가져갑니다.
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모두 다 작전 시간을 소진한 상황. 3세트. 자, 오늘 경기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3세트의 경기를 오늘 경기의 마지막 세트로 할 수 있을지. 두 점차 리드. 아직은 명지대학교가 조금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팅을 크게 외치면서 코트로 복귀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다운 리베로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천창범 선수가 투입되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4학년의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천창범. 192cm 중앙 위치에서 제자리 점프 서브. 정다운. 김성민 왼편 맞습니다. 배성근 달려갑니다. 배성근 선수의 타점이 조금은 길게 공을 보냈습니다. 한 점차. 인하대학교로서는 한 점차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네트 그리고 정확히 앞쪽에서 위치했습니다. 자, 일단은 차지환 선수가 한 손으로 부드럽게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양팀 19-19 동점. 이제 진검 승부를 펼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이어송 선수 대신에 이번에는 김영주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1학년 180cm 군북고를 졸업했습니다. 전창범 서브. 멀리 봤습니다. 배성근. 본인이 직접 어택 커버. 오른쪽 양은규. 멀리 벗어납니다. 아쉬워하는 양은규. 자신의 경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털어놓고 있는 양은규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명지대학교는 김영주 대신에 이호송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또 한 번 이어지는 천창범의 서브 길게. 정다운. 김성민 멈춰놓고 오른쪽 후위 양은규. 양은규의 이번 공격 높이 솟구치면서 득점을 만듭니다. 한 점차. 인하대학교는 이준길 대신에 다시 세터 이호건을 투입시켰습니다. 20-20 동점. 장수웅 서브. 여기서 장수웅 선수의 서브가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브 범실. 아쉬워하는 장수웅입니다. 다시 장수웅 선수 대신에 리베로 정다운 선수가 투입되는 명지대학교고요. 자, 이번에는 인하대학교의 순간교체 서버로 선수교체가 이어집니다. 김성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김성수 중앙 떨어집니다. 멈춰놓고 속공 처리. 비속공을 만듭니다. 박준혁. 김성민과 박준혁 선수의 박자가 맞으면서 한 포인트를 만들고 다시 21-21 동점. 양팀 숨가쁘게 선수교체를 이어갑니다. 인하대학교 이상현 리베로가 다시 들어왔고요. 박준혁의 득점에 이어서 동점 그리고 서브. 김성민 왼쪽 깊습니다. 차지환. 자, 이번엔 가로막기 득점을 또 한 번 만듭니다. 한국민의 가로막기 포인트. 박준혁 선수가 가로막기를 만들면서 득점 만들었습니다. 3세트에만 두 개째. 명지대가 22-21. 자, 숨가쁜 20점대 돌파 이후에 양팀 뜨거운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성민 서브. 중앙 이상혁. 이효건 거쳐 왼쪽에서 차지환. 양팀 동점 22-22. 이번에는 양팀 모두 다 범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호건 선수 세트 마지막 부분에는 어김없이 서브 위치에 서 있습니다. 강한 서브. 높이 솟구쳤습니다. 김성민 선택은 양은규입니다. 높이 떴고요. 이호건 백토스 그리고 에이퀵 송원근입니다. 자, 송원근 선수가 세트별로 득점을 고릅해주면서 리드를 다시 가져가고 있고요. 한 점만을 만든다면 인하대학교 오늘 자 이제 결승 종료 오늘 경기 종료를 할 수 있는 한 점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23-22 이호건 길게 귀거픈 양은규 블로킹.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네트를 건드렸군요. 네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터치. 좋은 공격 찬스였습니다만
네트를 건드리면서 득점을 내줬고 이제 매치 포인트 인하대학교 한 점만을 가져간다면 오늘 경기 그대로 집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효건 중앙 포인트! 이효건 선수의 득점 서브 에이스 그리고 오늘 경기 종료를 만듭니다. 25-22 자 이효건 선수가 화끈하게 오늘 경기 자신의 서브 득점 이번 시즌 10번째 서브 득점을 만들면서 오늘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세트스코어 3-0으로 인하대학교가 오늘 셧아웃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3점을 보탰고 승점 23점 순간 경기대학교보다 더욱 앞서는 3위에 위치해 있고요. 경기대학교는 아직 10번째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오늘 경기 승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 2승 8패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한 경기 양팀 모두 다 남아있는데요. 가을 배구를 이어가는 팀 또는 이어가지는 못하는 팀도 남아있는 경기 모두 다 편안한 마음으로 부상 없이 경기를 준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7 전국대학 배구리그 명지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가 오늘 3-0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를 종료했습니다.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김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